의장 선생, 대표 여러분, 나는 먼저 세계적인 대유행병 속에서도 2022년 정권 대표대의 손가죽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 국제전기통신동맹 소기국과 로마니아 정부의 사의를 표합니다. 사회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서 정보통신기술 주도적 역할을 열고 있으며 특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가 지난 기간 기구의 활동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2024-2027년 동맹 전략 계획을 토의하고 보다 포괄적이며 대중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명백한 노정도를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우장 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을 사회경제 발전이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2025년까지의 정보통신 부문이 현대화 목표가 작성되고 구실현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니들에까지 비섬유 케브라가 실현됨으로써 고정 광대역 통신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 광대역 통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이동통신망이 온 나라에 구축되어 모든 인민들이 이동통신을 통한 각종 응용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포괄하는 숫자식 TV 방송망이 구축되어 모든 인민들이 고화질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정통신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한 광대역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국가공무의 전자와 원격교육, 원거리 우려봉사, 전자상업, 전자지불과 같은 숫자 응용 봉사들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처하여 원격교육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이들에 있는 학교들을 국가자료통신망에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 정보통신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자체로 개발 도입하고 정보통신 하부구조를 더욱 완비해 나감으로써 모든 인민들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전기통신동맹의 새로운 전략계획에 반영된 전반적 인터넷 접속과 지속적 숫자 번역이 2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번 대회가 2018년 대회에서 채택된 전략계획 수행 과정에 이룩된 경험들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전략계획 작성에 이바지하는 우위 있는 대회가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